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전용 프롬프터 그 신기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 감독님이 윤성현 감독의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사냥의 시간은 영어와 프랑스,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의 자막으로 번역돼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지금 제가 네, 외워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막 자리에 앉자마자 앞에 써져 있는 프롬프터 자막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연스러웠나요?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프롬프터에 신비하고 재밌고 그리고 꼭 필요한 특히 유튜버 분들이시라면 프롬프터 이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재밌는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네, 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자, 지금 앞에 갑자기 프롬프터를 키다 보니까 리딩도 못했어요. 자, 리더 경숙님 안녕하세요. 공대 언니 꺄 밤에 보던 패밀리 분들도 반가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요, 네, 여러분 프롬프터가 뭔지 아시죠? 네, 뉴스 할 때, 자, 이렇게 앞에 뉴스를 설마 외워서 하진 않겠죠? 네, 승찬 나윤맘님, 저게 프롬프터군요. 맞아요. 이제는 유튜버 분들도 프롬프터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프롬프터의 세계를 여러분들께 체험시켜 드릴 거고요. 아침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요, 영하 5.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파주는 영하 9.9도이고요. 대관령은 영하 12.9도까지 뚝 떨어져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요,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외워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 아까 본 프롬프터는 뉴스용 프롬프터였고요. 자, 이거는 연설용 프롬프터입니다. 자, 보통 그렇죠, 맞아요. 예, 대통령이 연설할 때, 네, 그냥 외워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주비님, 신기한 구경하고 좋으네요. 네, 민효준님 반갑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양옆으로 프롬프터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설 연휴 동안에도 전국이 내내 흐리겠고 동해안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들어있어서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네, 자, 이렇게 글씨가 올라온 거를 위에서 반사해서 이렇게 보는 체하고요. 네, 와, 성현님 신기하죠? 네, 밑에서 이렇게. 자, 밑에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덮어요. 와, 되게 쉬운데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 뉴스 하듯이, 네, 똑같이 한번 핸드폰에서도요, 프롬프터 앱을 설치하면 속도 조절부터 다 가능하니까요. 자, 요 정도 속도로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실제 하듯이 한번 해봐 드릴게요. 유튜브 라이브 TV 뉴스입니다. 조선의 궁중 미술은 서양 왕실 미술과 비교가 되는데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는 왕실과 그리고 또 군주의 초상화에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오스트리아 빈의 쉘브룬 궁전에서도 왕실 가족의 초상화가 대표적인 회화일 만큼 인물 그림들이 많은데요. 자, 실제로는요, 지금 이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자, 한번 각도를 내려봐 주시겠어요? 자, 요 위치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시선은, 네, 그대로 휴대폰을 향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걸 해주시면 가까이 한번, 네,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은 어떤 문예를 즐겼을까요? 자, 그림 중에는 유독 꽃이 등장하는 게 많은데요. 초상화가 많은 서양의 왕실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프롬프터 한번 써보는 거. 자, 우리는요, 구독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외워서 하면 좋겠지만요. 자, 외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 이렇게 프롬프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님들과 눈맞춤, 아이컨택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면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네, 방송이 되지 않을까 유튜브 라이브 TV 리포트입니다. 아, 병풍 속 하얀 국화꽃에 벌새가 날아들고요. 두루미 한 마리가 강가를 걸어나옵니다. 아, 3m 높이의 조선시대 최대인 모란도 이 병풍에서도 다섯 개의 모란 꽃송이가 담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 왕들과 자연 그리기를 미덕으로 여겼던 조선 왕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이었습니다. 유튜브 전용 프롬프터의 세계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약간 홈쇼핑 같죠? 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고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네, 유튜버에겐 프롬프터가 필요합니다. 아더왕에게 네, 엑스칼리버가 필요하듯이 유튜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프롬프터가 필요합니다. 유튜버 전용 프롬프터. 네, 함께 현대 모비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아, 현대 모비스는 1분기 매출액은 8조 4,230억 원, 영업이익 3,609억 원, 당기 순이익 3,488억 원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떠십니까? 자, 이제는요, 유튜버, 네, 우리 구독자님들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프롬프터로서 특히나 유튜버 프롬프터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유튜브 전용 프롬프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크리스탈 프롬프터예요.